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두고 당대표 나가는 게 낫겠네요. 당대표 나가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? 윤석열 네네네.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당대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. 아니, 옆에 네네. 또 있잖아요. 대통령 노린다고 네. 우리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는데. 대통령 떨어지고 당대표 나가면 유승민한테 질걸요. 아, 참나. 네. 근데 그 김기현하고 나경원 연대가 네. 그 시작한 거 맞죠? 이거 예매하더라고요. 둘이 만나는 사진을 보니까 유지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네. 나경원 씨가 완전히 표정이 싹 썩어 있어요. 아, 좀 있으면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. 그래서 나경원 씨가 무슨 책 잡힐 일이 있었네 생각이 옛날에 안철수 표정하고 비슷한 거거든요. 네, 네, 맞아요. 단일화 할 때 그 표정하고 비슷하죠. 그래서 윤석열에게 붙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닌가 뭔가 이유가 있다. 뭐가 있을까요? 뭘까?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? 그걸 제가 알면 제가 정치 검찰을 하죠. 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니까. 이유가 일단 네. 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 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입니까? 아닙니다.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신념 있죠.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한 사람입니까?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죠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의 신념이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.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익 추구형이잖아요. 네.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. 그러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은 원래 겁쟁이에요. 왜냐? 네.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.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요. 그럼 물러나죠. 또는 목숨이 위협당한다. 네. 그럼 당연히 굴복하죠. 누가 용감한 사람이냐 하면 대의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감한 거예요.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길은 가겠다. 내 목숨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고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하다. 이런 사람들이 그 용감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.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. 네네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. 사실상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신념을 가지는 네. 거지. 그러니까 박쥐처럼 하는 네. 거죠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세 보여도 뭐 개인에 따라서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. 강한 권력 앞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버티지 못해요.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네요. 맞습니다. 그렇죠?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머리에 총 딱 대고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. 죽을래? 항복할래? 그러면 바로 항복해요.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왜?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개인주의자, 개인이기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겉모양만 보고 쫄 필요도 없고 네네. 그런 존경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. 존경이 웬 말입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참고로 나경원 씨는 예전부터 봤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. 좀 그런가요? 개인적으로 좀 비리비리해요, 사람이. 그러니까 용감무쌍하고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. 좀 약한 사람이죠.